요즘은 노래 그렇게 잘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비춰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실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할 때 어떻게 했고 그리고 연습량은 얼마나 됐었는지. 와, 사실 연습량은 거의 들어가면은 짧으면 3, 4시간 아니면은 5, 6시간인데 저는 이제 자가반주를 했으니까 기타 연주랑 함께 연습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연습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연습을 해보자 해서 그냥 하루에 이만큼 해서 뭔가 제가 한 그 성과가 있으면 이게 너무 만족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냥 연습 안 하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좀 이게 습관 아닌 습관이 있는 게 저는 막 뭘 해도 약간 음악을 하고요. 친구랑 얘기할 때도 멜로디 붙이고 막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계속 피아노 잡으면서 약간 친구들 TV 보고 약간 이런 거 할 시간에 저는 계속 그냥 피아노에 앉아서 이런 게 좀 쉬는 거였어요. 연습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목을 풀고 노래를 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항상 이제 약간 좀 체크스처럼 내가 이거를 목 푸는 걸 안 하면 난 오늘 뭐 노래를 못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목 상태가 좋으면 그냥 뭐 소리 연결하는 거 한번 하고 바로 이제 노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룰을 하나씩 없애야 되게 심적으로 고통받는 게 없어지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자신만의 뭔가 연습할 때 노하우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좀 보컬 친구들이 생각보다 안 하는 게 많은데 진짜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돼요. 목 푸는 것보다 외형적인 어깨 이런 근육을 풀면 정말 잘 돼요. 안 올라가도 고음도 막 찍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제 입시곡을 이제 카피할 때 제가 직접 그 악보를 채워서 그렸어요. 그게 이제 입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론을 배우게 되잖아요. 화성학을 배우면서 뭐 박자를 듣는 거라든지 아니면 박자를 이제 필기하는 것들 그런 걸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는 거잖아요. 내가 배웠으니까 화성학을 아니까 듣고 처음에는 안 들리는데 그냥 계속 들리면서 들릴 때까지 그 박자를 하면은 그 박자가 이제 몸에 있다 보니까 그냥 소위 말 그대로 노래가 이제 완전 다 카피가 되면 약간 박자를 가지고 놀 줄 아냐 약간 이런 식으로 레이백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시켜도 뭔가 자신 있게 하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너에 대한 감각이랑 뭐 노래는 이래야 되고 입시는 이래야 되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하루를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더라도 괜찮아 그냥 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고 그리고 노래를 무대에서 맞췄어도 괜찮다고 저한테 그냥 계속 암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시를 할 때가 되니까 되게 제 자신이 심적으로 되게 편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것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런 연습을 그제여 부서지지만 바람 새는 장틀에 넌 주어지지만 이리와 나를
심정의 그게 우릴 때 입을 꼭 맞추어 어제도 탁했습니다. 입시곡과 서브곡은 어떻게 선택하였는지? 그걸 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 곡을 부르면은 아까 불렀던 곡을 부르게 되면은 정말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곡은 사실 제가 1년 전에 고2 때 그냥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불렀었던 곡인데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곡들 중에서 그 한 곡을 뽑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곡들을 불러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곡을 보고 나서 저는 입술곡은 다 자작곡으로 준비해봤고요. 일단 제가 좀 톤이나 이런 저의 어레인지가 조금 저에 맞는 곡을 찾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제 장점을 보여주려고 해도 그 기존 곡을 하면은 제가 너무 표현이 안 돼서 저는 그래서 곡을 써서 가져왔습니다. 입시할 때 목 관리의 꿀팁.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밤에 이제 잠들기 4-5시간 전에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뭐 살 빼시는 분들 다이어트 좋겠지만 자기 전에는 일단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그게 계속 역류가 되거든요. 이상이 그러면 이게 그 후두염이 와요. 근데 후두염이 오면 후두염이 온 거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목이 아픈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병원에 가면 만성 후두염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매일같이 노래하다가도 막 목에 이물질 걸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진짜 목이 정말 안 좋거든요. 오히려 막 신경 쓰려고 막 이것저것 막 따뜻하게 마시고 막 꿀차 마시고 이러니까 더 별로더라고요. 뭐 성대가 바뀐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실기 보는 날에만 한 시험 날짜 맞춰서 한 7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곡 풀고 저는 약간 선생님 반주하는 게 MR이나 반주자를 쓰는 것보다 약간 합격 불합격을 가릴 정도로 많은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 같아요. 뭘 해서 더 자연스러운가인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가 반주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선생님께서 그러셔서 저는 그런 신조하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많이 해보시고 자가 반주도 해보고 MR도 실기 봐보고 뭐 반주자도 해보고 자기가 제일 자연스러운 게 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들 자체도 얘가 자가 반주를 하네? 뭐 반주자를 썼네? 말로 하네? 이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자가반주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도 근데 만약에 정말 굳이 꼭 피아노 아니더라도 악기를 치면서 노래하는 게 정말 제 노래에 그게 없다 싶으면은 저는 그게 좀 합격을 좀 뒤집을 수 있다고 좀 생각하긴 하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뭐 악기 안 하면 뭐 못 보는 데만 안 했고 네 예대 이번에 상장 뽑히잖아요 남자 대표자 보면 딱 그냥